그것을 알려드림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클립으로 자물쇠를 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감옥이나 어딘가에 갇혀 있을 때 손기술이 좋은 캐릭터는 여자친구의 머리핀이라던가 클립을 이용해서 자물쇠를 따고 탈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. 근데 그게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클립으로 자물쇠를 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열쇠 전문가분을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열쇠 장인분이 거제도에 계신다고 메일을 받고 거제도까지 갔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클립이나 머리핀으로도 문 여는 것이 가능한 건지 여쭤봤습니다. 아파트 문 같은 손잡이요. 아파트 문 손잡이.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문 손잡이 머리핀으로 딸깍하고 클립으로도 하고 예. 그런 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건가? 하려면 할 수는 있죠. 예. 클립 같은 걸로 열려면 이제 기술이 조금 필요하죠. 그러면 기술이 지금 있으시고 전문가신데 클립 하나로 이거를 열 수 있는?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요. 그러면 클립이 여러 개면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? 머리핀이나? 뭐 할 수 있죠. 우와, 그럼 가능하네요. 예, 가능해요.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방법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클립 한 개로는 안 되고 두 개로 열쇠 구멍이면 딸 수 있다고 합니다. 웬만하면 다 따신다고 해요. 예, 이렇게 돌아갔죠 지금. 열쇠 구멍이 안쪽으로 열 수가 있는 거죠. 혹시 그러면 머리핀으로도 가능할까요? 철사가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은 클립 정도의 강도를 가진 철사면 다 될 것 같아요. 이걸로도 가능할까요? 이것도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약간 허공을 보시는 것도 감을 생각하시는 거죠? 이거는 구멍이 작아서 눈으로 보고 열고 그러지를 못하거든요. 손끝만 이제 집중하는 거죠. 이야,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. 결국에는 또 이 머리핀으로도 클립이든 머리핀이든 둘 다 가능하다고 해요. 뭐 머리핀이 철사가 너무 두꺼우면 그 자리에서 아스팔트 같은 곳에서 시간이 걸려도 갈면 되니까. 하지만 요즘 나온 도어락은 당연히 구멍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열쇠 구멍으로 되어 있는 거, 수갑, 손잡이 있는 구멍, 자물쇠 같은 건 클립이나 머리핀으로 전문가가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하면 된다고 해요.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클립이 너무 약해서 구부러지는 경우,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게 정말 쉽게 가능한 건지 그분에게 직접 배워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열쇠로 여는 제품들은 그러면 다 딸 수가 있네요. 이론상으로는 다 딸 수가 있죠. 순서대로 쭉. 6개 있는 거 있죠. 6개가 있어요.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안 되겠네요. 아니, 일단은 공구로 해도 안 되고요. 어쨌든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,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거든 다 딸 수는 없지만 클립으로 영화에서처럼 이제 자물쇠를 열고 그쵸, 탈출을 예, 하고 맞아요,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건 아니었군요. 예, 맞아요.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저는 클립도 아니고 그분이 쓰는 공구로 해봤는데 열심히 해봐도 안 되었어요. 진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영화에서 보면 청진기를 가지고 금고를 열기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실까?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. 저 금고 보면은 청진기 되고 또각또각또각 한 다음에 아 이때다 이러면서 열잖아요. 그렇죠. 영화 같은 거 보면 청진기로 들리는 소리가 시청자인 저희한테 들리잖아요.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그런 소리가 아예 안 나요. 아 그래요? 예, 직접 한번 돌려보세요 금고를. 자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이얼 금고 같은 경우는 뭐 소리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? 예 맞아요. 그런 거짓말이었구나.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. 다른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악용될까봐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어요. 이 외에도 뭐 문 따는 방법은 전문가답게 아주 잘 아시는데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. 이거를 걸어놓으면 예.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건너편에서 종이로 열 수가 있어요. 안심하고 자야겠다. 안전고리가 이렇게 있으니까. 어머. 우와.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거지. 우와, 생각지도 못했다.
이제 위에 특수키 같은 열쇠를 한 개 더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고장이 나면 우리 집에 문을 잠글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. 안전고리는 네. 이제 보안성으로 따졌을 때 크게 좋은 제품은 아닌 거죠. 아, 창문 단속이 제일 중요하네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 안전고리만 너무 믿지 않는 걸로. 오늘의 결론. 클립이나 머리핀으로 영화에서처럼 문을 딸 수 있다. 하지만 열쇠 구멍이 있는 문에 한해서고 구멍의 종류에 따라서 클립이 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. 대부분 도둑질하는 놈들은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 단속뿐만 아니라 창문 단속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정문도 안전고리만 하지 말고 문 단속을 이중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제일 좋은 건 집에다가 귀금속을 놓지 않는 게 베스트라고 하셨습니다.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.